상암동 박정희 기념관 제3 전시실로 가겠습니다. 한강의 기적. 원조 받던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원조를 주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 정책 집행자인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나폴레옹을 존경했습니다. 나폴레옹처럼 키가 작았고 포병 장교였고 쿠데타를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한국의 근대화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죠. 영웅이었습니다. 인간 박정희. 박지만 씨, 박근영 씨, 박근혜 씨, 요경수였습니다. 가족 기념 촬영. 어린이와 함께. 이게 가장 박정희다운 사진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뭐냐? 내 집 앞 내가 쓰레기다. 의지가 강하고 의욕심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사훈련을 요경수 여사의 깔끔한 내조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접견하는 사진이군요. 역사적 사진이네요. 박정희 대통령은 피아노를 연주를 하고 새마을 노래를 직접 작곡했습니다. 나의 조국이란 군가도 작곡을 했습니다. 교양인이었습니다. 이분은 달필이면서도 계획 문서를 그야말로 핵심적으로 잘 정리하는 이 풍부한 언어 구사력을 가졌던 분입니다. 요경수 여사는 북한 간첩에 피격돼서 운명하고 박정희 대통령 부하 손에 박정희 대통령의 형은 경찰 손에 죽었습니다. 한 집안이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축도판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박정희 대통령이 진해 별장에서 찍은 사진 같습니다. 벚꽃이 보이네요. 약간 늙은 유경수 여사 사망 후에 찍은 늙은 모습입니다. 아주 드문 웃는 모습이네요. 박정희 대통령은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참 많이 한 분입니다. 이분의 지도력은 말과 글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일기입니다. 일기. 메모장이네요. 학생 시절에 일제시대 때 읽은 이광수 이순신 전기. 이순신과 나폴레옹을 존경했습니다.
오늘날의 현충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집념어린 민족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그는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호쾌한 영웅도 아니고 나폴레옹과 같은 정광석화의 천재도 아니었다. 부끄럼 타는 영웅이고 눈물이 많은 초인 그리고 한 소박한 서민이었다. 그는 한국인의 애환을 느낄 줄 알고 그들의 숨결을 읽을 줄 안 토종 한국인이었다. 이것은 제가 쓴 박정희 전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 소장품이네요. 승마를 했습니다. 와, 사진도 잘 찍었습니다. 이분이 눈이 좋은 분이니까 금도도 잘 하셨죠. 저기 활, 활도 쏘았군요. 흑백 텔레비전, 큰 트랜지스터 라디오, 낡은 가방. 타자기, 타자는 쳤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국가를 통치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요사이처럼 실감 날 데가 없죠.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하는 평화통일은 평화적 자유통일이었습니다. 전쟁하지 않고 자유통일한다. 유비무환, 준비를 해야 환란을 막을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한가한 모습입니다. 이분은 허둥대는 법이 없었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위기가 와도 침착했던 분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공간이 상당히 차분하고 마음에 듭니다. 여기 박정희 대통령의 유명한 또 한 문장이 있군요.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가난은 본인의 스승이자 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24시간은 이 스승, 이 은인과 관련 있는 일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이다. 가난이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명함이군요. 육군준장 박정희. 이분이 말년에는 시력이 좀 나빠져서 돋보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담배는 나중에 끊었습니다. 유영수에서는 어린이들 참 좋아했습니다. 웃고 뛰놀자, 그리고 하늘을 보며 생각하고 푸른 내일의 꿈을 키우자. 부산 어린이회관, 어린이 예찬 비문. 이것은 저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막식을 했습니다. 이 20세기의 위대한 인물 10명을 뽑으라면 박정희 대통령 들어가야 됩니다. 그 100주년 기념이 되는 올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미 결정되었던 기념 우표도 국가가 발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박정희 기억이 사라지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이 국토가 바로 박정희의 회고록입니다. 기념관입니다. 박정희, 유경수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 동산 속에서 많은 우리의 민족적인 자신들을 얻었습니다. 경북 고속도로 준공식 연설입니다. 고속도로 도로의 시대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자녀와 함께 구경 하시면은 세대를 넘는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암동 박정희 기념관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